파라신과 어종인 블랙네온 페트라의 학명은 히페소브리콘 헤버테이슬로디입니다. 히페소브리콘에서 히페소의 뜻은 작다는 의미이고 브리콘은 속명입니다. 헤버테이슬로디는 미국의 작가이자 출판가인 닥터 허버트 R. 엑셀로드의 이름인데 직역하면 소형 브리콘 속 중 엑셀로드의 이름이 붙은 물고기가 됩니다. 히페소브리콘 속에는 익히 알려진 블랙팬텀, 로지, 앰버, 테트라 등이 있는데 계속되는 백과사전 시리즈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네온의 최초 발견자는 게리이며 1961년에 발견하였습니다. 블랙네온 테트라는 아마존강 유역의 주요 지류에 골고루 퍼져 있으며 대표적 서식지로는 브라질 북서부의 마데이라강과 파라과이의 중부를 흐르는 파라과이강입니다. 아마존 최대 습지 중 하나인 판타날에서도 서식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블랙네온 테트라는 전량 동남아시아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최근에는 알비노 타입도 소개가 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 흔한 편은 아닙니다. 대개 큰 강의 작은 지류나 상류지역 혹은 우기에 자주 범람을 하는, 즉 수위와 수질의 변화가 큰 환경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에키노도루스, 바코파, 루드위지아, 실비니아 등의 수초가 밀식한 환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쉽게 어항을 꾸밀 때는 모래 타입의 바닥재와 작은 나뭇가지들을 사용해주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상할 수 있습니다. 블랙네온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4cm 내외입니다. 암, 수 구분은 준성어급에서 백골의 크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은 아니라서 한 자반 정도의 사육해도 되지만 소형어 중에서 크기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부자 소폭 수조를 추천합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으로 보통 22도 이상에서 28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합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약알칼리성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 번식 개체는 중성 내외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식성 물고기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어항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먹이를 주면 되고 가끔씩 냉동 장고벌레 등을 줘도 되지만 사료로만 키워도 무방합니다. 입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수면과 바닥 모두에서 먹이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순한 어종이라 합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 소형 물고기들과 함께 키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클리드과 어종 및 대형 어와는 합사가 불가능합니다. 소형 시클리드인 라미네지나 아피스토그라마, 볼리비안 라미네지 등과의 합사는 안전합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블랙네온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